이게 필리핀 내 라이센서. 오토바이를 타고 총을 소지할 수 있는 총기 라이센스입니다, 여러분들. 제 명이 이마자야. 2018년도에 땄습니다. 놈들은 이렇게 뭐 총하고 다니는 게 많아지지만 나는 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요 날은 총 시험 치러 갔는 날. 뒤에 보면은 총 시험 치는 사람도 보이죠? 요게 뭐냐 하면은, 벨트를 왜 차고 있냐 하면은, 벨트를 안 차면 안 돼. 이건 탄창 꼽는 거. 요거 진짜 총이다. 근데 필리핀 너무 위험해. 정말로. 나도 필리핀 전에 있었지만. 진짜 이게 필리핀이라는 도시는, 만약에 내가 자가 싫다. 빠따이가 죽는다는 말이거든. 잉카오, 두데이 빠따이, 오케이. 어? 마, 눈깔 힘주고 이질하자. 필리핀 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투데이 빠따이 이지라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얼굴 막 찍는 척 하지. 계속 이렇게 사람 시큼나고 도망간다. 왜냐 그럼 여기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진짜로 이게 말로 표현을 할수 없을 만큼 그런 나라가 족같은 나라거든. 내가 제일 깜짝 놀랐는 게 우리 집에 밑에 가드가 있었어. 그 가드 보고 샷건이라고 하죠. 샷건을 가지고 있는데, 야 뭐야 보스 이리 와봐 임마. 야, 아코 투데이 매니 매니 앵그리 와이 하더라고. 필리핀어 파이팅. 아, 필리핀어 낫고 투데이 매니 매니 앵그리 할게 보스. 싸푼다고 지가 갖고 걔 허마치 이지라니까. 그때 얼마 달라 하더라? 25,000원?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만 원? 50만 원 주면 가가 총선대요. 역전하고 빠고. 가들이 하루에 300페소를 버니까 300원. 요거는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먹는 거잖아. 마카빠깔이라고, 시푸드점 가면 항상 이렇게, 랍스타를 이렇게 먹는다. 필리핀에 가는 사람들 그중 다 먹어보지. 그리고 필리핀은 석양이 정말 좋아요. 석양이 좋고, 여기는 보홀이라는 데인데, 헨난 리조트. 여기도 좋아. 이게 바닷가 한중간이야. 바닷물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 한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까? 숲이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 한중간에. 그리고 또 멋있는, 우리 집 앞에. 집에 창문 열면 석양이 이렇다. 마닐라 살 때거든, 마닐라. 또 마닐라가 집값이 비싸요. 석양 봐라, 석양. 벌겋다, 그냥. 여기 이 집은 1층, 2층, 3층, 4층. 4층에는 이제 방이 3개 있는데, 큰 방에는 이제 일반 동선이 있었고, 3층에는 영화관. 스크린 따개가 영화관처럼 음향 시선 존나 잘 해놓고, 영화 볼수 있겠고, 그래갖고 3층에는. 2층에는 술 먹을 수 있게 바처럼 이렇게 작은 미니바 있고, 방두개 있고, 컴퓨터가 좀 많죠. 양옆으로 컴퓨터가 2대, 2대, 4대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좋았지.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지금 삶이 더 좋아요. 이때 뭐 놀러 댕기고 째고 댕기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청자분들하고 놀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고. 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여행객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있어 보잖아요. 그럼 아, 얘들은 불법하는 애들이다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 명백하게 알아요.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여행 오신 사람들은 보통은 명품에 또 깔끔하게 막옷 나가면 이렇게 입고 가거든. 그 사는 사람도 그래 안 된기. 근데 꼭 불법하는 애들은 또 옷을 좀잘 입어. 불법하는 애들은 멤버라든지 이런 술집에 가면 항상 보입니다. 일단 전화기가 기본적으로 한 10개, 4개 돼요. 여행 오신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 안 하거든. 뭐 이제 날치기를 당할까 싶어갖고 어지간히 또 알제? 일단은 여행 온 사람들은 코르춧백을 그거다가 여권 넣고 돈 넣고 담배 넣고 핸드폰 넣고 막 뿡뿡하니 그것만 딱 봐도 여행자다 아니다 알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는 경찰보다 군인이 강한 나라거든요. 제가 제 선배 중에 토토 사이트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배 집에 가니까 장갑차가 있더라, 장갑차가. 집 대문 앞에 장갑차가 있다라니까. 총은 당연히 나가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불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야, 정말 여기는 야,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데, 젊은 초년생들 보면은, 사이트에서 돈 벌러 해외 간다. 개시끄트 소리입니다. 1, 2억 갖고 대박 나는 경우는 99%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젊은 분들, 그, 혹시, 헛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절대, 요거는 참새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 거지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야 돈 번다고 생각하시고, 가지 마세요. 사람도 잃고, 목숨도 잃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알았나? 열심히 살아라잉.